everyone. 안녕하세요. Bags to Review입니다.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, 정말 좋아하는 Van Cleef & Arpels에서 구매한 것을 언박싱 그리고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최근에 유럽에 다녀왔는데 그때 에르메스에서 구매한 것들 저번 영상에서 네, 언박싱을 했었는데 에르메스에서 제가 어떻게 가방을 구매할 수 있었는지 그런 스토리도 있으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오늘 제 채널에 처음이신 분 있다면 저는 첼시라고 하고 주로 파인 주얼러리, 가방, 이제 명품 아이템들을 언박싱하고 리뷰, 컴패리슨 하고 있고요. 유익한 정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그럼 시작해볼까요? 일단 쇼핑백을 두 개나 주셨어요. 사실 구매한 건 하나밖에 없는데 네, 이렇게 하나 여기 이제 박스에 들어있는데 여기에다가는 그때 너무 급하게 쇼핑을 하느라 네, 제가 물 마실 시간도 없었고 보자마자 보고 구매해서 나왔거든요. 그래서 마실 시간이 없어서 여기다가는 물을 챙겨주셨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여기 있는 거 이제 언박싱을 해볼게요. 사실 이렇게 큰 아이템은 아니에요. 되게 조그맣고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아이템인데 네, 이렇게 큰 쇼핑백에 담아주셨네요. 그리고 요건 이제 인보이스랑 booklet 그리고 authenticity card 이렇게 들어있고 이 안에는 이제 이 아이템의 시리얼 넘버가 이 안에 적혀있고요. 날짜, 구매 날짜 이런 것들이 여기 적혀있습니다. 그때 포장을 해줄까? 라고 물어보셨었는데 저를 위한 것이었고 그래서 굳이 포장은 필요 없었고 제가 또 그때 너무 급하게 쇼핑을 하고 있어서 저번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 패키지 여행을 간 것이어서 쇼핑할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. 그래서 포장 서비스는 받지 못했고 그냥 이렇게 들고 왔고요. 오늘 또 이제 Van Cleef & Arpels 여기서 이제 언박싱 한다고 많이 착용을 했는데 이거는 Signature Bangle 이거는 5 motif guilloche bracelet 이거 기요새라고 하죠. 기요새 팔찌고 이건 vintage diamond 반지고 이거 signature ring 그래서 이렇게 오늘 끼고 있고요. 여기 이제 까르띠에로 껴봤습니다. 까르띠에 시계고 이거 clash de Cartier 이 두 개 이렇게 저 레이어드 해서 끼는 거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끼고 이거 되게 여기 이쪽은 왠지 feminine 하고 여성스럽고 여기는 되게 masculine 이제 남성스러워서 조금 그래서 이렇게 오늘 해봤고 짠 이거는 무엇일까요? 보통 이 박스에 오면 셋 중에 하나죠. 반지 아니면 귀걸이 아니면 목걸이 이렇게죠. 빈티지 사이즈나 뭐 이런 목걸이 박스도 이런 크기이고 링도 이런 크기이고 그럼 열어볼게요. 따라! 오 마이 갓! 오 마이 갓! 너무 예쁘죠? 이거. 프리볼이라고 한국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고. 아주 처음 봤어요, 이거를. 제가 국내 매장에서는 이거를 진짜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. 하나만 있는 프리볼은 본 것 같아요. 이게 안에 이제 루비가 박혀 있는 그런 모델이었는데. 이거는 이제 옐로우 골드로밖에 안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. 아,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제가 사실은 이렇게 무게가 있는 귀걸이는 많이 안 하려고 해요. 제가 귀가 조금 구멍이 밑에 쪽으로 뚫려 있어가지고 찢어질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좀 무게감 있는 귀걸이를 안 하려고 하는 편인데 또 딱 만나게 돼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네, 한번 착용을 해보겠습니다. 사실은 양쪽으로 하나씩 껴도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중요한 날이나 한쪽 귀에만 이렇게 따닥 해서 착용을 해도 예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구매하게 되었고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반 클리프에서 또 하나 예쁜 피스를 득템하게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. 이제 반 클리프 귀걸이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빈티지 사이즈는 다 이런 클립 형태고
클립하는 형태고, 뭐 이렇게 뚫려서 클립하는 그런 형태고, 이제 스윗사이즈 이어링만 뚫는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클립 형식 형태가 조금 더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. 좀 더 쉽게 착용할 수 있어서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오늘 이렇게 프리볼 언박싱 리뷰를 해봤는데 조금 더 사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더 포인트 줘서 사용을 할 것 같아요. 아 그리고 또 귀걸이 드리니까 그 요런 형태의 반지가 너무 또 갖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반클리프도 개미지옥이란 말이 맞는 게 진짜 하나 드리니까 계속 이거저거 또 드리고 싶네요.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.